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오늘 뉴스 중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돌려보고 비틀어보고 옆에서도 찌르고 위에서도 찌르고 온갖 사방팔방에서 다 찔러봅니다.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뭐를 잡으셨습니까? 위장 전입. 이야, 위장 전입. 전입을 하는데 왜 위장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네. 전입하면 되지. 왜 위장을 합니까?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위장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겠네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강경화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현안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결정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예. 결정이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웬만하면 정부 초기인데 좀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려는 분위기였었죠. 였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였었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게 지금 김상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이 보도가 딱 나왔잖아요. 두 차례나? 예. 예. 그러면서 아니 이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경화 뭐 후보자도 그렇고 김상조 후보자까지 이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 아니냐. 그러네요. 야당 쪽에서 이거 결국 위장정부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아예 네이밍을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라고 해서 지금 오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 정성호 그 좀 인사 청문회 위원장하고 각 당 간사단 비공개 회의 있었고요. 예. 오후에도 또 했어요. 예. 그런데 계속 타결이 안 됐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뭐 청와대 쪽에서 입장 표명이 좀 있으면 좀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각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이제 사과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김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갑자기 이제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야권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서로 교류를 좀 하더니 아, 이거 못 받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못 받겠다라고 한 이유는 드러난 건 없네요. 그러니까 뭐 그 같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위장전이 무려 3명이나 한두 사례가 아니고 이거 보니까 뭔가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너무 이 정권 초기부터 발목 잡기 하는 그런 이미지 좁았자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뭐 어지간하면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강했는데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 건이 이제 나오다 보니 이거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지금 야권 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김부겸 행자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뭐 또 저 후보자들 말입니다. 네. 이분들 앞으로 이제 몇 분들 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정부 부처가 13개 넘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계속 위장전입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위장전입 문제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멘탈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그 5대 비리 그렇죠.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집어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입니다. 네. 근데 위장 전입이 지금 이제 지금 대부분의 후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이거 말고도 그 문정인 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국적 포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병역을 또 면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어서 또 추가로 지금 이제 인선 발표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또 이 5대 기준 어디에 걸릴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5개 중에서 무려 4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논문 표절 빼곤 다 걸려.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교수까지 위장 전입에다가 현금만 쓰고 카드는 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재산이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네. 그렇죠. 뭐 대학 교수로서는 좀 뭐 적지 않은 재산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근데 뭐 결국은 이제 자금이 뭐 예를 들어 투명하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모은 돈이 투명하게 모은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다른 경위로 뭐 조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면 이건 좀 논란이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 왜냐하면 탈세 부분도 조국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본인은 아니지만 네, 본인은 아니죠. 어머니가 그 운영하고 있는 유형재단에 탈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그 지고지순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완벽한 성인 군자는 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표 당시에 네. 그 얘기도 아예 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요. 이제 아예 자진해서 위장전입했다는 네, 얘기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널리 좀 잘 헤아려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다 나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 아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 김상조 위원장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잖아요. 아. 그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랬다는 거고 이건 확실히 그 약간 목적이 의도를 있었다?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잘 몰라서.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얘기인지. 본인은 해외 연수를 그러니까 뭐 저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한 것 같던데 예일대학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그럼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뭐라 그럴까 해명조차도 야당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사과의 내용에도 아마 야권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충분한 그 해명, 그 충분한 사과였다면 네. 어쩌면 수용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다른 어떤 또 약간 정치적 의도도 좀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정치적 의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불거진 바에는 예. 예. 조금 뭐 길들이기? 정치권에 약간 그런 기싸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만만하게 우리가 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조치로 예. 그냥 첫 사례로 좀 삼으려고 하는 의도도 좀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네요. 그죠? 조금 더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까지는 무산됐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505번님, 그래서 국회의원은 없애야 돼요. 절반으로 줄여서 갑시다. 열반내어 변호사님 하셨고요. 2769번님, 고 신해철 노래 중에 아들아 정치만은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아들이 꼭 국회의원이 됐으면 합니다. 세금 펑펑 쓸 수 있는 국회의원 얼마나 좋습니까? 꼭 국회의원 시키겠습니다. 8719번님. 우리 국방 예산이 세계 10대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왜 중국같이 항공모함 못 만들죠? 이스라엘처럼 방어망 등을 갖지 못하고요. 토목공사 4대강 국정농단에 낭비하고 국방부는 필요 없는 군 골프장 같은 데 낭비하는 데 써서 되겠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통탄스럽죠?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세월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두 대가 데이터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끝내 읽지 못한 메시지들이 공개되고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복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다가 잘못하면 울컥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울컥이라는 것은 눈물을 찔끔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 수습자의 유해 수습 소식도 전해지고 휴대전화 데이터도 복원되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조사도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월호 변호사로 통하는 분이죠. 늘 가방 메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분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요새는 그 뭐라 그럽니까? 배거처럼 아내가 다니시죠? 아, 모르겠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러시아의 특사단으로 파견돼 있다가 돌아왔어요. 예. 네. 러시아 특사단에 저기 송영길 특사가 갔죠? 네, 송영길 특사하고 저 그다음에 이제 정재우 의원, 그다음에 조성렬 박사나 이렇게 해서 다섯 명 갔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러시아의 분위기는? 뭐 기대가 좀 크고요. 새 정부에 대해서 예. 이제 정부와 달리 러시아도 여러 가지 협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얘기들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최근에 미중 간의 관계 속에 중국과 북한 간의 또 이상하게 좀 변질되는 듯처럼 보이지만 그 틈을 또 러시아가 삐집고 들어와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또 정상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뭐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러시아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북한이 왜냐하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네. 나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과는 직접 만난 예. 정상이 없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 특사 파견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저희가 받았죠. 예. 예. 자, 사실 오늘 인터뷰 연결한 거는 러시아 특사 때문에 연결한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네네. 세월호 희생자분들 휴대전화 복원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 휴대전화 두 대가 복구가 돼서 네. 문자라든지 통화 목록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중에 예. 이제 특히 출항 배경과 관련돼서 교감 선생님은 출항이 예. 좀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던 것 같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예.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조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그 통화 목록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휴대전화가 작동이 금지됐던 시간대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몰 현황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그 자료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발견된 전화기가 대략 한 87대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네. 그리고 그 외에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약 한 140여 개 정도의 어떤 메모리 장비가 발견돼서 복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는 선원들이 사용했던 휴대폰, 특히 선사로부터 지급받았던 휴대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침몰 당시 정황이라든지 특히 네. 이제 선사에 보고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복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네. 되면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군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는데 그곳에 오전 10시 1분 이후에 이제 기능이 시계가 휴대전화가 이제 기능이 멈췄고 네. 그다음에 기역군의 휴대전화는 한 오전 9시 47분까지 작동했던 기록이 복원되었고 네. 뭐 침수 시간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배 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고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추가적인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선원들이 썼던 휴대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꽤 중요한 단서가 예.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복구된 휴대전화에서 이제 출항일이 그때 4월 15일이었지 않습니까? 오전 네, 오후에서 42분이네요. 예. 그 안개로 못 갈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되었고 거 있다가 한 20분 뒤에 7시 2분경에 교감은 취소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 나타났다는데 네네네. 이게 무리한 출항의 단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날 세월호가 출항한 배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그 기후 특히 안개 때문에 출항이 어려웠는데 화물주들이 좀 강력하게 출항을 좀 원했었던 것 같다는 것만 예,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만약에 이제 교감 정도 되는 어떤 예. 결정권자에 가까운 분이죠. 그분도 출항을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항이 강행됐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무리한 출항이었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화물차의 주인들이 좀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화물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철근도 있을 거고요. 개인 화물도 있겠지만. 예. 지금 뭐, 이미 이제 종료된 특조위가 밝힌 바로는 제주 해군기지로 갔던 가던 예. 철골도 있었다 이런 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과연 어떤 배경으로 누가 출항을 좀 부추겼는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뭐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네, 철근이 네. 좀 늦게 도착한다 하더라도 네. 공사 기일이라고 하는 게 뭐 몇 분 몇 초를 다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루 내지 뭐 일주일 정도는 네. 시간이 있을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듭니다. 예. 예. 지금까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당연히 뭐 그렇죠. 그쪽에 의해서 출항이 강행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그럼요, 없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당연히 여러 가지로 예. 조사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일기 특비가 예, 예. 아, 그럼요. 예. 예.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팟캐스트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아류의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네. 나오는 것들은 이런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나친 옥분 또 자세히 돼야 됩니다만 또 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핸드폰 처음 발견하고 해수부가 초기 관리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복원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핸드폰이 발견되거나 네. 그 다른 어떤 저장 장치들이 발견됐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그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수가 뭐 꼼꼼하게 준비를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지금에서라도 지금 업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지금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복원도 예전에 발견했던 핸드폰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좀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유가족분들은 선체 조사위 활동이나 해경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선체 조사 과정에서 네. 문제 제기가 좀 될 만한 부분은 미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실종자, 아니 아직 못 들어오신 네. 미수자분들이 발견된 속도가 좀 늦는 것 아니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휴대전화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 관련돼서도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약간의 그 불안함 이런 네. 것들은 있으시죠. 예. 네.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된 유해가 몇 구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확인이 된 게 이제 은하, 다윤이 그리고 이영승님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정도 확인 안 된 건 이제 다섯 분 다섯 분 정도 아홉 구거든요. 전부 다. 예. 예. 오늘 제가 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호 이야기를 네. 하시면서 네. 네. 옛날에 그 괌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추락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의 구소련의 어떤 그 전투기 폭격을 받아서 네. 또 200명 넘는 사람이 다 죽었고 네. 그때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가 네. 다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왔다. 네. 그런데 이 세월호만큼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전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 아픔을 극복하고 또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기보다는 진심이 없었죠.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장애물로만 생각을 하고 자꾸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네.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했던 것 아닌가라고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세월호 2기 특조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거다. 이런 검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세월호 2기까지 특조위 2기가 만들어진다.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일주일 동안 국내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최근 진행 상황은 제가 파악을 예. 못하고 있고요. 예예. 예. 애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주기 기억식에서 했던 이야기가 예. 법에 국회 차원에서 지금 발의가 돼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11월에 통과 예정인 법이 있거든요. 예. 그 법에 좀 통과 시기를 좀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고 네네. 안 되면은 예. 정부 차원에서라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 동안에 자리에 없었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자체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만 피하고자 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 세월호 문제를 계속해서 더 악화시켜오고 상처를 더 아물지 못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